자, 이렇게. 자, 지금부터 할 거는 이제 서버에 우리 접속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서버에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할게 많은데, 제일 먼저,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쉘이라는 프로그램 깔아놓으셨죠? 예, 그 엑스쉘이라는 프로그램 이용해도 되고, 엑스쉘 말고 다른 프로그램도 많아요. 푸티라든지, 뭐 시큐어 CIT라든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중에 엑스쉘을 쓰는 거는 제가 일단 엑스쉘을 씁니다. 그리고 엑셀은 그 집에서나 개인용으로 쓸 때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회사에 쓸 때는 라이센스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기능도 좋고 제가 보기엔 제일 훌륭한 것 같아요, 엑스쉘이. 자, 그러면 엑스쉘을 한번 실행을 시키고, 자, 맥을 쓰시는 분들은 구경을 하세요, 일단. 맥은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윈도우 쓰는 과정, 또맥 쓰는 과정을 이렇게 양쪽 다 크로스로 보게 되면, 이 접속하는 방법 또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관계 이런 것들이 좀더 명확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운영체제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해서 보지만 안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세요. 우리가 어떤 운영체제를 쓸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 엑스쉘을 일단은 실행을 시키세요. 자 실행시키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버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자, 서버 접속할 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엔 자기 컴퓨터를 쓰시는 분도 있고, 저의 컴퓨터를 쓰실 분들도 있어요. 자기 컴퓨터를 쓰시는 분은 자신의 아마존 계정을 보시고, 거기 있는 정보를 사용하시고, 저의 거를 쓰시는 분들은 제가 공유해드리는 정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우선 정보를 어디서 보면 되냐면, 자, 여기, Instances로 들어가셔서 Instance를 선택하세요. 자기가 만든 인스턴스를 선택하시고 제 거를 쓰시는 분은 화면을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 보면 선택한 인스턴스에 대한 자세히 보기 화면이 밑에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퍼블릭 DNS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예, 본인 거 쓰시는 분들만 해당돼요. 자, 요 주소를 카피하세요. 이 주소가 이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상에서 유일무이한 식별자입니다. 저 주소를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할수 있게 돼요. 그리고 저 주소를 통해서 우리는 저 컴퓨터의 원격 제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 주소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제 거를 쓰시는 분들, 제 거를 쓰시는 분들은 자, 작심삼일 공유문서의 주소를 제가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있죠? 자, 저 주소를 직접 타이핑해서 들어가시는데, 대소문자 구분하니까 실수하지 마시고 잘 들어오세요. 그러면 거기에 제가 Public DNS라고 하는 우리가 만든, 제가 만든 컴퓨터의 도메인을, URL을 공유해 놨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거를 쓰시는 분들과 제 거를 쓰시는 분들이 URL을 확보하는 것까지 하면 우리가 출발이 같아져요. 다시. 예, 요거 오른쪽 거요. 예, 이 안에 들어가셔서 제일 위에 있는 요거, 요 주소 있죠? 요 주소를 복사하시면 돼요. 이거 뭔가 복잡해서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거 도메인입니다. 도메인. 분명히 도메인입니다. 그리고 이 도메인은 특이하게도 요 앞에 IP를 암시하는 텍스트가 있어요. 54.238.199.138이라는 IP를 저 컴퓨터가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됐어요? 자, 여기까지 출발점까지 다 갖춰왔나요? 자, 그러면 엑스쉘을 킵니다. 그리고 맥을 쓰시는 분들은 이따가 저걸 써야 되니까 맥 쓰시는 분들도 공유문서 열어두세요. 제 머리가 복잡할 것 같죠? 예. 자,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세요. 자, 그럼 이렇게 생겨나면 뜹니다. 핑. 자, 요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앞으로 접속할 컴퓨터에 북마크를 추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브라우저에 북마크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여기에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저는 OT, Open Tutorials 약자인 OT라고 적겠습니다. 자, 저거는 그냥 그 북마크의 이름에 불과해요. 기술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프로토콜이 SS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SSH라고 하는 통신 방법을 통해서 원격 제어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호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호스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각각의 컴퓨터들을 구별하는 식별자, 즉 주소입니다. 이 컴퓨터의 주소. 그럼 뭐겠어요? 아까 제가 공유해드린 그긴 URL, 그거를 여기다가 copy and paste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자, 핑, 핑, 예. 아, 두 분은 핑이 뭔지 모르시죠? 예. 핑은 잘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시간이 필요하면 이렇게 하면 1분 드릴게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손 들고 계시면 돼요. 예. 저를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핑이 뭔지 모르시면 그렇게 오해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인증으로 들어오세요. 사용자 인증. 자, 사용자 인증은 여러분이 저 서버에 접속할 때 내가 누군지를 인증하기 위한 정보를 저기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서버에 접속할 때 저기에다가 패스워드까지 다 세팅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보안상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실서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용 서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사용자 이름은 우분투라고 적으세요. 왜 우분투냐? 그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저 이미지, 그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는 그 이미지 기억나세요? 예, 그 이미지에 기본적으로 우분투라는 사용자로 세팅이 되어 있고, 그 이미지는 루트 사용자로는 접속을 못하도록 막혀 있어요. 자, 루트 사용자는 뭐냐? 그 시스템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슈퍼 관리자입니다. 그게 왜 막혀 있는지 이따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우분투 인스턴스, 우분투 운영체제를 쓴다면 접속할 때 우분투로 하셔라는 겁니다.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될 영역이에요. 기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매뉴얼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우분투로 접속하라고. 예, 매뉴얼을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암호에다가는 뭘 입력하면 될까요? 입력하시면 안 돼요. 예, 암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파일을 제출하기로 했죠. 자, 여기 보시면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퍼블릭 키를 선택합니다. 자, 핑. 자, 그 다음에 찾아보기. 그리고 가져오기를 해서 여기에 있는 파일들 중에 아까 제가 다운받은 ot.pem이라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걸 쓰시는 분들은 제가 공유해준 이두 번째 라인 있죠? 저 주소로 접속하시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따라오시는데 문제가 있는 분. 손 드세요. 괜찮아요. 예. 옆에서 살짝 좀 봐주세요. 일단은 두루님이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주변에 있는 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못했는데 하는 척하고 있는 분 있으면은 도와주세요. 예.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인원이 많기 때문에 서로가 도와줘야지 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처럼. 인터넷 라우터처럼. 자, 여기까지 핑! 시간이 더 필요하신 상황? 그리고 이따가 좀 이따가 잠시 후에 우리 맥에서 접속하는 방법, 맥 쓰시는 분몇 분인가요? 자, 그 껍데기만 맥이면 아니 맥인 게 아니라 안에 내용물도 맥이신 분, 운영체제. 알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패스워드까지 했는데 지금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기 있는 OT라고 하는 거 더블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키에 OT라고 이렇게 장전이 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접속할 때, 아까 우리가 입력한 호스트 주소로 접속을 하는데, 접속할 때 ID는 우분투, 그리고 비밀번호는 사용자 키에 해당되는 그 파일을 제출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 파일은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열어보세요. 예, 거기 있는 거 입력하기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자, 확인. 그러면 북마크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더블클릭만 하면 저 서버에 바로 접속할 수 있어요. 자, 엔터를 누르면 자, 알수 없는 호스트 키라고 나오죠? 이거 조금 불길한 느낌이 드는 메시지인데 정상이에요. 자, 저기서 수락 및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안 뜨시는 분. 안 떠요? 자, 흩어져 있는 조교분들 좀 흩어져 주세요. 자, 접속이 안 되실 거예요.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자, 왜안 되냐면, 외우시죠? 자, 왜안 되냐면, 저는 됐고 여러분이 안된 이유는 뭐냐? 저는 옛날에 세팅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세팅을 안 해놨기 때문에 안된 겁니다. 자, 뭘 세팅을 안 했냐? 바로 방화벽이라는 걸 세팅을 안한 거예요. 자,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어떤 운영체제를 쓰시건 제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뒤에 창문이 혹시 열려 있는 게 있나요? 없는데도 이렇게 시끄러우면 어쩔 수 없네요. 바깥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자, 우리가 지금 서버를 만들었죠. 그리고 우리는 클라이언트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배웠던, 지금까지 배웠던 서버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볼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자, SSH 클라이언트와 SSH 서버라고 하는 겁니다. 자, SSH 클라이언트라는 것과 SSH 서버는 뭐냐면, 요거는 원격 제어 소프트웨어입니다. 원격 제어. 원격 제어가 뭐죠? 원격. 여기가 아닌 어딘가. 즉, 내 로컬 컴퓨터, 내 클라이언트가 아닌 어딘가에 있는 컴퓨터를 우리가 원격지에서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이 원격 제어죠. 그죠? 그럼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만든 EC2로 만든 인스턴스가 바로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입니다. 이해가세요? 예? 이해가세요? 자, 그럼 그 컴퓨터를 제어할 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SSH 클라이언트고, 우리가 설치한 X쉘이 바로 SSH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입니다. 또는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나 알게 될 Putty나 또는 Secure CIT 같은 것들도 다 SSH 클라이언트입니다. 근데 제가 맥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뭘 깔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러냐? 내장돼 있어요. 리눅스에도 내장돼 있습니다. 윈도우는 내장이 안돼 있어요. 예, 윈도우는 계열이 다르기 때문에 SSH가 내장이 안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SSH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깐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 SSH 클라이언트로 여러분이 이 서버를 제어하려면 서버에 SSH 서버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설치한 적 있나요? 없지만 아마존이 해놨어요. 예, 왜냐면 인터넷으로 사용될 컴퓨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서버가 돌아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입력한 호스트 정보,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인증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이 그 엑스쉘이란 프로그램 또는 자신의 맥에서 터미널을 통해서 이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 그 명령이 서버로 전송돼서 SSH 서버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 명령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여러분의 클라이언트로 쏴주는 겁니다. 마치 웹브라우저처럼. 어때요? 유사성이 있죠? 자,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모르면 이거를 설명하는데 또 하루가 걸려요. 자, 우리가 서버와 클라이언트라는 교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이 중요하고 프레임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 SSH 클라이언트와 SSH 서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요거의 이름이 SSH 클라이언트고, 요거의 이름이 SSH 서버인 이유는 뭘까요? 자, 그 이유는, 자, 이 SSH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주고받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명령을 주고받겠죠? 예, 정보를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명령을. 그 정보가 SSH라고 하는 통신 규약에 따라서 만들어진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주고받는
통신 규약이 SSH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거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거기서 조금 더 응용해서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웹브라우저라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다른 말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자, HTTP 들어보셨죠? 예. 주소창에다가 여러분들 도메인 쓸 때 앞에 HTTP 붙이잖아요. 그게 바로 요 HTTP입니다. 예. 자, 그건 무슨 뜻이죠? 이거는 얘가 HTTP 클라이언트라는 뜻은 또 얘가 전 HTTP 발음하기 너무 힘들어요. 자, 얘가 HTTP 서버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어떤 통신 규약에 따라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뜻이겠어요? HTTP라는 통신 규약에 따라서 메시지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바로 그 HTTP라고 하는 것은 통신 규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메인을 어떻게 쓰나요? 이렇게 쓰죠. 그리고 여기 도메인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도메인에 해당되는 컴퓨터를 사용할 건데 그 컴퓨터에 접속을 할 건데 그때 HTTP 프로토콜에 따라서 그 컴퓨터를 사용하겠다라는 뜻을 우리가 여기다가 정해준 거예요. 네? 근데 구글의 크롬에서는 저걸 안 씁니다. 크롬에서는 저 메시지를 안 적어요. 예? 왜 안 적겠어요? 우리는 웹브라우저를 쓰고 있죠. 웹브라우저는 당연히 HTTP를 쓸 거라는 암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자, 이 HTTP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포 프로토콜입니다. 알 것 같죠? 자, 영어로 써줘야 되나요? 자, 트랜스포는 전송이죠. 통신 규약이란 뜻이에요. HTML 전송, 통신 전송 규약이란 뜻입니다. 즉, HTTP라고 하는 것은 HTML 문서를 주고받기 위한 통신 규약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웹브라우저를 쓴다라는 건 웹브라우저는 어떤 걸 해석하기 위한 시스템이죠? HTML을 해석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웹브라우저를 써서 어느 서버에 접속한다는 뜻은 당연히 HTTP를 쓸 것이라는 것이 암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롬에서는 주소에다가 HTTP를 생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소를 카피해서 메모장 같은 데 붙이면 마법같이 HTTP가 튀어나올 겁니다. 왜냐면 크롬이 그냥 그걸 좀 줄인 것 뿐입니다. 네. 그러면 SSH에 접속할 때는 사실상 요 앞에 있는 HTTP 대신에 SSH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만약 여러분이 FTP에 접속한다. 그럼 저기에 FTP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크롬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브라우저에서 FTP 땡땡 슬래시 슬래시하고 특정한 도메인으로 접속하면 파일을 제어할 수 있는 화면이 떠요.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을 통해서 그 시스템에 접근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파일을 제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튀어나온 겁니다. 그 맥락에서 그 웹브라우저는 웹브라우저이면서도 동시에 FTP 클라이언트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예? 아셨죠? 예. 이렇게 SSH를 설명하니까 줄줄이 또 다른 개념들이 나와요. 다른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방화벽을 얘기하려면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고비인데 잘 들어보세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운영체제가 사용자가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요청이 웹브라우저가 처리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기억나세요? 사용자가 도메인을 요거 지워야겠다. 자, 사용자가 이렇게 도메인을 입력하고 HTTPS는 잊으세요 지금.
자, 이렇게 하죠. 이렇게 입력과 엔터를 땅 치면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림은 따로 안 그릴게요.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서버에 도착합니다. 하드웨어에 도착해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가 운영체제로 가죠. 그리고 운영체제는 사용자가 웹 서버를 호출한 거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HTTP 때문은 사실 아니고 정확하게는 이 뒤에 숫자가 이렇게 붙기 때문입니다. 80이라는 숫자가 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네이버.com 이렇게 하면 잘 열려요. 그쵸? 열렸어요. 80은 사라졌지만. 자, 근데 제가 여기다가 4000이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안 열리고 있죠. 자, 저건 뭐냐면 저게 바로 포트라는 개념이에요. 포트. 자, 포트는 이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예. 자, 서버. 자, 클라이언트가 있을 때 여러분이 URL을 입력해서 서버,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가죠. 그때 여러분이 만약에 네이버라고 치면 HTTP 네이버 땡땡. 자, 이 80이라고 하는 거는 생략돼 있는 것뿐입니다. 80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왜냐? HTTP라고 하는 통신 규약은 예. 80번 포트를 기본적으로 쓰도록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다가 80이라고 여러분이 안 적어도 암시적으로 80을 적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요. 그러면 운영체제는 저 80번이라는 저 숫자를 보고 80번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구동시키는데 바로 그 프로그램이 웹서버인 겁니다. 웹서버는 80번 포트라는 그 80번째 구멍을 그 80번째 방이라고 생각하죠. 그 80번째 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리스닝이라고 해요. 자, 다시. 자, 여기 서버 컴퓨터가 이렇게 있죠. 자, 괜히 언두를 했어요. 자, 이 서버 컴퓨터가 이렇게 있으면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안에는 있죠? 이 무수히 많은 방이 있어요. 몇 개, 6만 몇 개의 방이 있습니다. 6만 몇 개의 방이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있습니다. 6만 몇 개의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 저 컴퓨터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중에, 자, 80번. 80번째 방이 있고, 여러분이 URL에다가 HTTP 네이버 닷컴 땡땡 80이라고 쓰는 것은 나는 80번 방으로 들어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운영체제는 80번 방으로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80번 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파치를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럼 아파치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SSH를 쓰게 되면 SSH. SSH는 22번 방을 써요. 22번 방. 그럼 얘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체제는 22번 방으로 왔기 때문에 22번 방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를 연결시켜 주는데 걔가 바로 SSH 서버인 거예요. 그리고 SSH는 기본적으로 22번 포트를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히 22번 포트를 언급하지 않아도 SSH 통신을 통해서 접속을 하면 SSH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게 되면 22번 포트를 가는 겁니다. 아셨어요? 근데 만약에 웹서버를 여러분이 설치할 때 80번 포트 기본으로 설치하면 80번 포트를 보게 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8080 포트를 보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포트를 쓰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이 URL을 작성할 때꼭 뒤에다가 포트 번호를 적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본적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주소 입력할 때 뒤에다가 땡땡 하고서 숫자 적잖아요. 근데 80번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
다른 포트에다가 웹서버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다양해요. 이유는 묻지 마세요. 네.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1024번까지 네트워크 시험으로 바꿨죠. 자, 1024번 포트까지는 웰노운이라고 해요.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포트들이 저 2024번 반까지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듣보잡들, 예를 들면 카카오톡, 제가 카카오톡 폄훼가 아니라 카카오톡은 저 대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표준이 아니,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건 표준이 될 수가 없어요. 특정 기업의 제품이기 때문에 걔네는 저 바깥쪽 어딘가 있는 겁니다. 6만 번 바깥쪽 안에. 예? 스카이프, 걔도 여기선 듣보잡이에요. 어디 감히 HTTP나 예, SSH나 FTP 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용자가 아무리 많아도. 자, 걔들은 1024 바깥에 나갑니다. 즉, 1024 안쪽은 상당히 공적인 영역이에요. 예. 그리고 바깥쪽은 되게 퍼블릭한 영역이에요. 아무나 임의의 거를 정해서 쓰면 됩니다. 근데 중복해서 들어가면 안 돼요. 어딘가에 적당히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잘못되면 뭐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나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죠. 자, 요렇게.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포트입니다. 어떻게 이해할 만해요? 네. 예. 자, 근데 이 포트가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왜 포트 얘기를 했냐면, 방화벽을 설명하려면 이걸 해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방화벽이라는 거는 뭐냐면, 영어로 firewall이라고 하죠. 그럼 뭐예요? 방화벽이 불이 나지 않도록 하는 거는 아니에요. 불은 이미 났습니다. 근데 불이 더 이상 확대되는 걸 방지하는 게 방화벽인 거죠. 그거 그 메타포예요. 메타포. 은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방화벽을 요 앞에다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웹서비스를 하겠다. 웹서비스를 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몇 번 포트를 열어놔야겠어요? 방화벽에? 기본적으로 방화벽은 다 막혀 있습니다. 이 포트가 다. 몇 번 포트를 막아야 될까요? 그렇죠. 80번 포트를 열어놔야 돼요. 제가 막아야 된다고 했나요? 자, 이렇게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용자가 그 컴퓨터로 들어올 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컴퓨터를 원격 제어를 하겠다. 그럼 몇 번 포트도 열어야 돼요? 22번 포트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열어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포트를 열면서 보안 세팅을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어떤 IP에서 접근하는 컴퓨터만 이 구멍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정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자, 여러분들 컴퓨터 한 대 한 대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면 반드시 IP가 있습니다. IP가 없이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이 접속을 했어요? 접속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접속한 컴퓨터가 여러분한테 응답 결과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IP가 없으면 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는 IP가 있어요. 근데 IP라고 하는 자원이 되게 제한된 식별자이기 때문에 고갈 상태에 도달해 있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사설 IP니 이런 것들 복잡하게 들어가는데 그거는 우리 관심사는 아니고, 어쨌든 간 여러분이 컴퓨터를 통해서 서버에 접속한다면 IP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있는 80번 포트와 22번 포트는 조금 다르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80번 포트는 IP를 필터링 해야 되나요? IP를 필터링하면 어떻게 되죠? 그쵸. 그 IP에 해당되는 사용자에는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80번 포트는 모든 IP 대역에서, IP 대역에서 다 접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다 열려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22번 포트는 다 열어놔도 돼요. 상관은 없는데 22번 포트는 우리한테 아주 소중합니다. 왜냐? 그 컴퓨터를 박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컴퓨터를 포맷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컴퓨터를 제어하는 포트이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는 저 안에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2번 포트를 열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컴퓨터, 자신의 컴퓨터, 그 컴퓨터의 IP만 여기에 접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세팅을 해놓으면 훨씬 더 안전해져요, 시스템이. 그걸 안 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그거의 단점은 뭐냐? 우리 IP가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
예, 여기까지 가면 좀 어려워지긴 할 텐데, 그 KT나 SK 브로드밴드 같은 걸 쓰시면 걔네가 IP를 계속 바꿉니다. 왜 바꾸겠어요? IP가 비싸서 그래요. IP가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걔네도 무한대로 IP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어떤 IP를 안 쓰면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거 막아놨는데 그 IP만 열어놨는데 나중에 그 IP가 막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외부로 접속해서 바꾸면 돼요. 예, 외부로. 아까 보셨던 매니지먼트 콘솔 있죠? 웹화면. 자, 우리 그거 배울 거예요, 곧.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예. 그러면 사용자한테 좀 불편을 주는 거죠. 사용자가 22,000이라고 거기다가 뒤에다가 숫자를 적어야 접속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통 어떻게 하냐면 개발 서버 같은 거 운영할 때 또는 다른 사람 그 포트 번호를 아는 사람들은 접근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접근 못하게 하고 싶을 때 이제 포트를 특정하게 되면 그러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죠. 근데 그걸 100%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예, 포트 스캔 같은 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봤냐면 HTTP라는 것도 알았고 SSH라는 것도 상당히 깊게 이해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꽤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종적인 목적지인 방화벽이라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 배경 지식들 있죠? 요걸 모르면 방화벽이 계속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가 좀큰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방화벽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방화벽을 열어봅시다. 자, 방화벽을 열 때는 제 거를 쓰시는 분들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기 걸 쓰시는 분들이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EC2 매니지먼트 콘솔로 들어가세요. 자, 거기서 시큐리티 앤 그룹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를 선택하기 전에 아니, 선택하세요. 아까 우리 디폴트를 다 했으니까. 자, 이렇게 뭐 저는 복잡하게 뜨는데 여러분은 이렇진 않을 겁니다. 아마 디폴트 뭐 이런 것만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저는 디폴트를 찾을게요. 디폴트를. 자, 여기 디폴트가 있네요. 자, 이걸 선택하면 자, 밑에 화면이 바뀝니다. 밑에가 세부 항목이에요. 자, 거기서 인바운드라는 것이 있어요. 인바운드. 인바운드는 뭐냐면 서버 바깥에서 서버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 제어하는 겁니다. 인바운드. 바운드는 테두리란 뜻이죠. 자, 그럼 여기서 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22, 80, 44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뭔가 익숙한 번호가 나왔죠? 자, 22는 SSH고 80은 HTTP입니다. 그리고 443은 HTTPS라고 하는 프로토콜인데 저거는 보안성이 강화된 프로토콜입니다. 저것도 보통 뚫어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SSH를 쓰셔야 돼요. 근데 우리 수업의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SSH는 중요하다라고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2번과 80번 포트가 있는데 전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가요? 올? 아, 요것만 있다 이거죠? 예. 자, 이 밑에 있는 이거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여기서 자, Create a New Rule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걸 선택하시면 이 중에 SSH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SSH 요걸 선택해 줘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소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자,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이 항상 있어요. 소스는 출발지고 데스티네이션은 목적지입니다. 소스는 클라이언트고 데스티네이션은 서버예요. 그 얘기 뭐겠어요? 여기에는 클라이언트의 IP를 적어주시면 그 IP에 해당되는 클라이언트만 22번 포트를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필터링 할수 있는 겁니다. 예.
자, 자신의 IP가 궁금하다면 자, 인터넷에서 My IP라고 치고 들어가 보시면 돼요. 그 일로 들어가면 얘가 현재 여러분의 IP를 알려줍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랑 IP가 똑같을 겁니다. 아, 다 똑같진 않겠네요. 비슷한 분이 많을 겁니다. 똑같죠? 그게 이제 사설 IP 뭐 이런 것들 때문인데, 우리가 바깥쪽으로 나갈 때는 같은 IP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 디테일한 내용은 뭐 저도 잘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는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로 나갈 때는 요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컴퓨터에서 IP 컨피그 같은 걸로 체크해서는 이게 안 됩니다. 요런 걸로 외부에서 우리가 IP가 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예. 안 그러면 엄한 데서 막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P를 막아주실 때는 여기다가 그 IP를 쭉 적고 슬래시 32라고 적으시면 돼요. 자, 여기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IP만 접근할 수 있어요. 만약에 유동 IP라서 IP가 바뀌면 요 인터페이스로 들어오셔서 거기는 IP를 바꿔주시면 다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요거는 되게 소프트웨어적인 방화벽이에요. 아마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만약에 운영체제가 갖고 있는 방화벽을 세팅을 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유동 IP면 못 들어갑니다, 나중에. 예, 그죠? 못 들어가요. 예, 그것도 보안에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기가 못 들어가는 것도 보안이 뚫린 겁니다. 예.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요 밑에 있는 Add Rule을 누르세요. 그리고 밑에 Apply Rule Changes를 하셔야지 최종적으로 반영됩니다. 예. 그거는 그 IP의 전체 주소가 있잖아요. 그 중에 대역을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레인지를. 근데 32로 하면 전체를 다 쓰겠다는 뜻인데, 예, 자세한 거는 스킵을 하도록 하죠. 예. 32로 하면 딱그 IP 전체를 딱 특정하는 거고, 그것보다 더 낮은 숫자를 쓰게 되면 앞에 있는 몇 자릿수의 대역만 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자, 여기서 apply rule change에서 추가됐어요. 그리고 80번 포트도 마찬가지, 80번 HTTP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추가를 해주세요. 자, 여기 create a new rule에서 HTTP를 선택하고 add rule 한 다음에 밑에 있는 버튼 apply를 클릭합니다. 얘도 넣지 마세요. 22번도 그냥 0000으로 하세요. 예. 삭제하고 다시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IP 필터링을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뭐 보안이 중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 0000을 쓰시라고요. 예. 두루님이 좀 봐주세요. 나중에 보안 관련해서 제가 힌트를 드린 거예요. 두 개만 하시면 됩니다. HTTP, SSH가 이렇게 저처럼 들어가 있고 00000 이렇게 돼 있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방화벽이 딱그두 개의 구멍만 열렸고 나머지는 다 막혀 있습니다. 예, 보안의 기본은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최소한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다 열어주는 건 그건 보안을 잘못한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한 딱 그것까지만 열어주는 거예요. 예, 포트를 많이 열수록 공격당할 표면적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걸 작게 만드셔야 됩니다. 자, 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접속을 시도해 볼게요. 자, 저는 수락 및 저장을 해서 접속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처럼 요것과 비슷한 화면이 뜨면 성공적으로 된 겁니다. 자, 요렇게 요런 화면이 뜨면 잘된 거예요.